I want red. I want red. I want red. Red 색을. I want red. 빨간색을 원해요. I want red. I want red. I want red. Red를. I want red. 빨간색을 원해요. I want red. I want red. I want red. Red를. I want red. 빨간색을 원해요. I want red. 좋아요. 밑에 보십시오. 우리가 I want red. 이거는 영어의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I want red. 그래서 빨간색을 원해요 라고 해서 이걸 익히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수십 번 I want red. 반복하게 하고 I want red. 소리 내게 하고 I want red. 쓰게 하고 I want red. 계속 이렇게 해봤자 잘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남의 나라 말의 소리인 I want red. 이건 그냥 소리일 뿐이야. 그러면 우리는 엄마녀로 고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빨간색을 원해요라고 하는 그 의미랑 같이 붙여줘야 돼 서로. 그래야 머릿속에 콱 박힌다니까. 그래서 자 아이가 원 I want 트레도 왼쪽 그 미끄럼틀 보세요. I want 트레도 이거는요 I want red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냥 소리를 의미로 부여한 겁니다. I want red.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이 소리로만 들었지요. I want red. 그런데 이걸 아이가 want 트레도 트레도 그 빨간색 어? 미끄럼틀을 원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게 바로 엄마니어 비법이라는 거지요. I want red.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을 처음 익힐 때 내 것으로 만들 때 아이가 원 세상에 아이가 원 그 미끄럼틀에도 빨간색을 원하는구나 그 장면이 영화처럼 딱 이미지화 되면서 익혀졌기 때문에 I want red. 그냥 소리로만 느끼면서 I want red. I want red는 빨간색을 원해요. I want red. I want red는 빨간색을 원해요. I want red.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아이가 원 세상에 아이가 원 트레에 있으면서도 빨간색을 원하는구나 그 장면을 느끼면서 익혔기 때문에 시각화를 통해서 동시에 묶어준 그 소리와 의미를 동시에 묶어주는 것은 위대한 엄마니어 비법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I want 트레도 I want red. 빨간색을 원해요. I want red. I want 트레도 I want red. 빨간색을 원해요. I want red. I want 트레도 I want red. 빨간색을 원해요. I want red. I want 트레도 I want red. 빨간색을 원해요. I want red. I want 트레도 I want red. 빨간색을 원해요. I want red. 아이가 원 트레도 I want red. 빨간색을 원해요. I want red. 그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할 때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하면서 I want red. 빨간색을 원해요. I want red. 빨간색을 원해요. I want red. 빨간색을 원해요. I want red. 그렇게 시체말로 골백번 소리 내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도 결국은 안 익혀진다고요. 말은 말이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은 말로 통할 수 있다 한다면 I want red라고 하는 이 말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말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말로. 그렇다면 결국은 모국어밖에 더 있냐고요. 그렇다면 엄마녀밖에 더 있냐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밖에 더 있냐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소리라도 내서 세상에 아이가 원 미끄럼틀에도 말이야 빨간색을 원하고 있구만 그러면서 I want red. 이게 자기화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아래를 보세요. want to true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법이니 어법이니 공부하면서 그렇잖아요. 뭐뭐 하길 원하다 그럴 때 맨날 want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 want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 to
root. 이 맨날 그걸 여러 번 소리내고 반복해서 연습장에다가 연습장이 시커멓게 써가고 있잖아요. 물론 원투 다음에 투루투가 온다, 투 부정사가 온다 하는 것까지 이해는 했어도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모르는 것은 원투 투루투라는 것과 뭐뭐 하길 원하다라고 하는 이걸 동시에 묶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지금 투루투 부정사 문제가 아니에요. 원투 디펜은 투루투가 온다라고 하는 요걸 말로서 뭐뭐 하길 원하다를 동시에 묶어줬냐 안 묶어줬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원에 원에 투루투 투루투 뚫기를 원해 투루투 투루투 뚫기를 원해 원에 원에 뚫기를 원해 want to root 원에 원에 뚫기를 원해 want to root 원에 원에 뚫기를 원해 want to 원에 원에 뚫기를 원해 want to root 그 어려운 문법 사항 구문 사항도요 이 엄마니오 비법만 가지며 아 원에 원에 그러면 원투 알잖아요 뚫기를 그러면 투루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를 원해 이렇게 우리 말과 같이 딱 묶어버리잖아요 이게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비법이라고요. 이 선생님처럼 정조 1등, 통신표 올수, 올백점 마저 본 친구들은 다 이렇게 공부한다고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아래 보십시오. Would like to root, would like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 여러분은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Would like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 Would like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 Would like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 Would like to root. 이거 여러분들 시체말로 골백번 반복해서 애워졌나요? 이용할 수 있어요? 응용할 수 있어요? Would like to root.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이 소리만 나는. Would like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 이것만 반복해서 연습장에다 써가면서 소리 내가면서 애웠으니까 아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엄마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어머님께서 주신 위대한 여러분들의 머리들, 언어 감각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Would you like to root 하니까 would you like. 예. 여러분들이 우주 예, 이 발음이 이제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생각나죠? 예, 멀리 우주를 갔다가 눈 감아 보세요. 맨날 눈 깜빡깜빡 거리면서 좀 공부해야지. 맨날 눈을 막았던 게 뜨가지고 눈 안구 건조증 걸리게 말이죠. 여러분들 맨날 예? 그 셀폰, 그 핸드폰 맨날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눈이 막 건조가 돼가지고 안구 건조증 걸려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눈을 좀 깜빡깜빡 하세요. 고개도 15도 방향 위로 올리시고 눈을 좀 감으시라고요. 거북목이 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구분만 잊지 말고 좀 올려요 올려 머리를 15도 방향 위로 올려 그래야 제일 잘 외워져요 그래서 우주라 이크 뚜루루루 구르기를 원해 자기가 우주인이 됐다라고 이미지화를 시키시라고요 왜 맨날 소리로만 would like to root 뭐뭐하길 원하다 would like to root 뭐뭐하길 원하다 would like to root 아니, 맨날 그렇게 외웠어도 금방 까먹잖아요 그러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라고요 의미를 우주라 이크 뚜루루 어? 구르기를 원해 얼마나 좋아요 우주라 이크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would like to root 우주라 이크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would like to root 우주라 이크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would like to root 우주라 이크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would like to root 우주라 이크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would like to root 그 다음 보세요. 비거 트루트가 왔어요.
여러분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비가 두루트는 뭐뭐 하길 원하다 해가지고 죽어라고 애우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Be eager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 Be eager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 Be eager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 Be eager to root. 여러분 시체말로 골백번 반복해가지고 외웠어요? 시험 문제 그냥 척척척척 맞췄어요? 안 됐잖아요. 이유는요? Be eager to root. 이게 의미가 없이 그냥 소리만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Be eager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랑 같이 묶어주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Be eager to root. 그러는 말이야. 뭐 여러분들이 머리를 나는 영어 실력이 없어. 나는 영어 공부가 안 돼. 나는 뭔가 뭐 이상해.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위대한 여러분들 어머님께서 주신 위대한 여러분들의 머리를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의미를 부여하라고요. Be eager to root. 아, 이거는 그냥 소리일 뿐이라니까. 소리, 영어라는 소리. 그 소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그 의미를 갖다 부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눈 감고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데 이제 귀찮아요. 그러니까 자, 눈 감고 그러면 고개를 15도 방향 위로 올리세요.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아니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에? 여러분들이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고개를 갖다가 위로 올린 것이 그게 바로 그 고개를 많이 올렸던 그 태아가 머리가 굉장히 아주 비상하게 움직일 때 그렇다고 그래요. 맨날 애기가 애기라고 그래서 태아라고 그래서 이게 엄마 뱃속에서 머리만 숙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큰며느리가 의사거든요. 의사 세브란스 병원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B가 말이죠. A, B가 있는데 B가 뚜루루루 구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미저리와 아, 여러분들이 지금 그 동작하시고 있고 연기한다고 생각하시라니까요. A라고 하는 연기자가 있고 B라고 하는 연기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B가 뚜루루루 구르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해보세요. B가 뚜루루루 구르기를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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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아래 보십시오. Be anxious to root입니다. 뭐뭐 하기를 원하다. 아이고, 뭐뭐 하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면서 그냥 뭐 want to root는 equal, 뭐 would like to root는 equal, be eager to root는 equal, be anxious to root는 equal, have a desire to root는 equal. 환장하겠네. 왜 여러분들이 위대한 머리를 갖다 그렇게 혹사시킵니까? 토끼 한 마리부터 작게 하라고요. 그래야 완벽하게 정리돼가지고 일하면 한꺼번에 탁탁탁탁 나온다고요. 처음 익히면서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익히지도 못하고 5분 지나면 다 까먹을 것 같아. 어? 그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공시생들, 지준생들, 선생님이 39년 동안 숱한 많은 학생들을 갖다가 가르치면서 지난 10년 동안 유료 BJ로 활동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공시생들, 지지생들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1대1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 붙어서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고 나면 이 다음에는 탁탁탁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상황에 따라서 나온다니까요. 뭐 책에 있는 대로 여러분 그 책에다가 원투 트루트, 우드라이크 트루트, 비가 트루트, 비 앵사 트루트, 해버 디자이 트루트 이렇게 썼던 저자도 그거 다 못 외워요. 그 책을 쓴 사람도 못 외우고 있고 학교 선생님도 못 외우고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책에다가 적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판서하는 반에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다고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들이 연구자예요? 분석가예요? 교수예요? 하나부터서 익히라고요. 하나부터. 그래서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학생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엥 크셨어. 그러더니 넘어져가지고 뚜루루루 구르기를 원해요. 말도 안 된다라고 그런 거 가지고 일상적인 얘기로 나한테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하란 대로 느끼시라고요. 비앵 크셨어. 다시 한번 비가 와서요. 내가 보고 있는데 우리 집 옆집에 살던 그 여학생이 많이 컸어요. 앵 크셨어.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뚜루루루 구르기를 원해요. 아, 비가 오는데 왜 구르기를 원했는지 그건 나도 몰라요. 그냥 그 상황 설정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보세요. 비앵 크셨어. 뚜루루루 구르기를 원해. 비앵 just a root. 비앵 크셨어.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비앵 just a root. 비앵 크셨어.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비앵 just a root. 비앵 크셨어.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비앵 just a root. 비앵 크셨어.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비앵 just a root. 비앵 크셨어.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비앵 just a root. 비앵 크셨어.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비앵 just a root. 아, 그럼요. 비라는 여학생이 앵 크셨어. 그래서 비가 오는데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그 장면을 느끼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농담 쌈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쉽게 가르쳐준 영어 선생이 어디 있냐고요. 다음 밑에 Have a desire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Have a desire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 Have a desire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 Have a desire to root. 뭐뭐 하길 원하다. Have a desire to root. 아이고 지겨워. 아니 이거 골백번 여러분들이 소리내면서 반복하면서 쓰면서 애워보세요. 애웠나요? 못 외웠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have a desire to root. 이거는 그냥 영어의 소리일 뿐이라고요. 그럼 거기다가 위대한 엄마니요. 여러분들 어머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각자의 위대한 각자의 머리 언어 감각을 이용하라고요. 의미를 부여하라고요. 그러면 눈 감으세요. 또 눈 감으라고 그러면 눈만 감고 있어. 고개를 위로 올려요. 지그시 눈 감고 해봐. 소망. 너의 소망을 말해봐. 하면서 그 장면을 느끼세요. 뚜루루 구르기를 원하는 너의 소망을 해봐. 됐나요? 됐지요? Have a 소망.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Have a desire to root. 해봐 너의 소망을 뚜루루 구르기를 원하는 소망을. Have a desire to root. 기도해봐 소망을 뚜루루 구르기를 원하니. Have a desire to root. 해봐 소망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Have a desire to root. 아 뚜루루루는 투루투 뚜루루루 투루투 부정사를 뚜루루루 한다고. Have a desire to root. 한 번 더. 해봐 소망을 뚜루루루 구르기를 원해. Have a desire to root. 해봐 소망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Have a desire to root. 해봐 소망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Have a desire to root. 해봐 소망 뚜루루 구르기를 원해. Have a desire to root. 그럼요. 좀 밑에 그 여러 많은 예문들이 있어요. 지금 이걸 UCC화 해가지고 유튜브로 이게 방송 그 UCC화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예문들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라든가 또
또는 뭐 페이스북이나 또는 뭐 아하라 잉글리시 채널이나 또는 사이트나 카페나 뭐 이런 데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그 예문이라든가 또는 그 해설 내용들이 있는 밑에 있는 이 파일들은 PDF 파일이나 HWP 파일로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다운로드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이게 무료다 보니까 이 수백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가 아니에요. 수만 개예요. 이 수만 개를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나이 들어서도 만들고 있잖아요. 하루에 10시간씩 넘게. 이거는 제가 뭐 꼭 무슨 구글 애드워드에서 돈을 뭐 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 그 돈 많이 안 벌어도 좋아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르쳐준 선생이 없다니까요. 선생이 환장을 누르시네. 그리고 이제 막 메일 온다든가 막 이것저것 막 메시지 온 거 보면 원장님 요즘에 왜 많이 연구 안 해서 많이 이렇게 안 내보내십니까? 아니 난 미치겠어요 정말. 그런 책임감과 의무로 내가 이거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이거 장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이 많이 든 사람이 말이죠. 제가 뭐 39년 동안 학생들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경험이 뭐 그래. 그게 아니라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요 가장 간단한 표현인 I want red. 나는 빨간색을 원해요 라는 말 하나 가지고서 want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